당신 좀 더 자유분방해졌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사악 오르네. 만족하셨나요? 이제 오라버니가 선 지불한 거네요. 예. 이때 그냥 도망가면 좀 좋을 텐데. 제가 부탁할 일은 간단해요. 혹시 적당 공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적당궁의 우두머리? 조금 아는 편이긴 한데 사형이 제 물건을 훔쳐왔기 때문에 전 그걸 돌려받아야 하고요. 원래 저 멍청이 구슬려서 함께 적당궁으로 가서 물건을 빼앗아 올 생각이었는데 오라버니도 도와주세요. 쓸모가 없어지고 나면 호호 바로 죽여버리자고요. 그간 수련한 내공이 꽤 신기하던데 그때 되면 오라버니 것이 되겠죠? 어때요? 이 정도면 꽤 후하게 쳐드린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할까? 받아들인다. 사악. 잘 됐네요. 앞으로는 입단속만 잘해주세요. 평소대로만 하면 돼요. 모든 건 저한테 맡기시고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받고도 이벤트를 쭉 하다가 장군보를 살릴 수 있었던가요? 아, 한 번 더? 또 만질 수 있나 보네? 아, 안 돼요. 처음부터 루트를 착한 쪽을 타야 되나 보네. 아, 뭐 야설 훔치라고요? 이거 그냥 훔치기 되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군보를 이번에는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일 수는 없어서 참아 다시 로드해서 이제 청성파 장문한테 물어보고 증상적인 루트로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 말하기 전에 세이브한 건가 내가? 잠깐만요. 아, 말은 했네? 오케이. 이제 다시 올라가서 능상준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밤에 다시 와서 몰살 층성파? 아하하 재미만 보고 로드했다? 아, 근데 재미도 페이드아웃이 돼가지고 제대로 못 봤습니다. 아, 성향이 애매해서 지금. 예, 맞아요. 딱 한 중간 정도? 어? 상준이 또 어디 이상한 데 갔네. 자꾸 왜 이렇게 싸돌아댕겨. 상준아, 요번엔 또 어디 갔니? 아, 좀 오해가 있었다 라고 보고를 해주려니까 또 어디 이상한 데 갔네. 아, 이런. 11시? 아, 애매하게 8시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 장군보를, 장산봉을 받는 루트로 진행을 할 거긴 한데 당장 뭔가 볼 수 있는 거는 없죠? 당장 이 상태에서 뭐 습격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막 그런 건 없죠? 그냥 이대로 기다리다가 같이 이벤트 띄우고 쳐들어가면 되겠죠? 발걸음이 가볍다고? 따라다란. 만지다가 배신? 네, 그러니까 만지고 얘기 들은 다음에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알겠습니다. 정수치가 높으면은 군보가 납득을 한다? 여기서 될 대로 대라지 일단 하고 선불 지급 받고 그 다음에 요구를 거절한다. 이 요녀! 난 그런 천리에 어긋나는 짓을 도울 수 없다! 오, 그러시단 말이지? 사형! 누가 절 희롱해요? 사매! 도적놈 어딨어? 응? 이 형! 어째서 당신이? 왕철이나 단사평이 파티에 있으면 편을 들어준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난 음적이 아니오. 그냥 평범한 도둑질 하고 있어. 평범한 도둑질. 어이가 없군. 내가 정말 당신을 잘못 봤소이다. 감히 사매에게 흉악한 짓을 하려 하다니. 이 좁은데 싸우나 보네. 여기 싸우긴 조금 좁은데. 뭐야, 얘까지 같이 싸워. 자, 백손의 데이터를 보는 건 처음이죠. 초상현, 광한 선자. 백손 도구. 동결 효과가 있는 무공을 사용했을 때 초식의 위력이 증가. 현명신장. 이렇게 현명신장을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얘 뭔가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얘 그냥 이렇게 하고 죽이나 보구나. 어, 근데 지금 낙원옥은 밖으로 밀렸네. 아유, 한 마리 아웃. 군 뭐 들어오지 마. 동료들 건드리지 마. 따라다라단. 아, 여기 너무 좁아. 가까워서 눈 아프다. 으, 너무 밝아. 낙원옥만 불쌍하게 바깥으로 쫓겨났네. 따라단. 자, 원호기는 칭호가 강화됐으니까 매 턴마다 연격이 20%씩 차겠지? 어쨌든 요거 한번 해서 예, 둘 다 잡는 거 보고. 근데 예, 말로 좀 어떻게 잘 해보지 죽이기까지 할 필요까지 있나? 어쨌든 요 루트 본 다음에 어, 정상적인 루트로다가 해볼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 뭐야, 턴 못 잡았네? 그 멍함이 있었나? 빵. 아우, 여기 너무 좁아.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잡아봤는데 만지고 누명 쓰고 잡기. 아, 진짜로 죽였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걸. 난 그냥 물건이나 훔치려던 거였는데. 멘트가 참. 이 편지를 능장문님께 가져가면 사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아, 누명은 아니, 아, 그러네. 누명은 아니긴 하죠. 예, 만지고, 예, 선불 받았는데, 계약을 이행 안 했으니까, 어, 그러네. 자, 그래서, 적당궁 비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백손 여도사의 몸에서 찾아낸 밀서. 그녀와 적당궁의 주인과 동문 출신이란 증거가 있다. 라고 하는데, 어, 요 루트로 했을 때, 이거를 갖다 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시체 없어졌네? 좀 뒤질 수 있나 싶었는데. 어, 근데 지금 밤 돼가지고 아마 못 죽어 왔긴 하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군보를 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기만. 약간 무력으로 제압을 한 다음에 혈돌 딱 찍어 누르고,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난 그러려던 게 아니었고 어쩌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을. 이 편지는 백손의 편지를 상세히 읽었고 생각지도 못했고, 그 요녀 백손은 이미 재선이 죽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녀의 몸에서 찾은 것이고요. 소협의 의거에 감사드리오. 인근 백성들이 더욱 안전해지겠구려. 약간의 은자 있으니 받아주시오. 아, 진짜 약간이네. 정말 약간이네. 한 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그냥 끝이야? 아, 너무하네.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보상이네. 예, 정말 영양가 없네. 애들도 죽이고 보상도 구리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예, 장군부의 목숨은 천전이었습니다. 자, 어, 정상적인 루트로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꼭, 그, 뭐, 듣고 그래야 되나? 그, 처음부터, 예, 일단 훔친 다음에, 그, 뭐시기냐, 어, 안 받겠다. 그런 얘기하고 그래야 되나? 그냥 시간 지났을 때 뜨기도 하죠, 이거. 아닌가? 만져야 되나, 무조건? 아, 근처에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근처에 뭐가 있을까? 일단 물음표는 없는 것 같고. 아, 근처에 뭐가 있는데 그걸 주워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우, 거미줄 봐. 어, 여기 뭔 돌이 있네? 이거 뭐야? 아, 그 진짜 돌이잖아. 어. 뭐 아이템인 줄 알았네. 정말 돌이잖아. 뭔지 모를 상자. 아, 감사합니다. 응? 이 상자는 뭐야? 왜 여기 놓여있지? 열어본다. 유은락, 원앙고, 경류소. 전부 고급 과자들이잖아. 아직 신선해 보이네. 아마 그 두 사람이 가져왔겠지. 노숙이 익숙하기는 뭔 개뿔이. 어떻게 할까? 어? 뭐 치운다는 약간 악해지지 않을까? 일단 먹어볼게요. 예. 감히 둘이서 나몰래 맛있는 걸 먹었으니 이건 그들이 내린 천벌이다. 응? 떡 안에 이 딱딱한 건 뭐지? 이건 적당궁의 금단이잖아. 이 단양을 숨긴 사람은 분명히 이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 전병 속에 숨겼겠지. 즉, 그 사람은 적당구가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긴데, 저 사람은 미래에 무학 대종사 될 양반이잖아. 사실 그에게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의 광기가 숨겨져 있었다고 하지 말아줘. 그렇다면 적당공주와 관계 있는 건 아마도 백손 도구일 터. 과저통에 들은 금단 하나만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하기 어려운데 어쩌면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어, 나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려고 한 건데 일부러 약간 사파 쪽으로 오를 것 같아서 한번 해본 건데 이게 증거가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증거가 나온다고?
금단의 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조용히 그의 변화를 지켜봐야 타초경사를 피할 수 있다. 자, 백손의 고발을 해야 되는데 증거를 어떻게 더 모아야 될까? 일단 대화를 해볼까? 근데 얘 지금 운기 중이었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쟤네들 지금은 제일 뭐 못하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조사. 연단한 단약이라고 만지고 싶지 않아. 그래도 이거 가져가서 그 능산중한테 한 번, 아니 그 능중학한테 한 번 가져와 봐야 되지 않나? 증거가 일단 모자르다곤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아 지금. 1, 2회차 때 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잘 때 얘 만지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해서 도와줬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처음임. 예, 보통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고 적당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왕 이렇게 장군보 루트 탔으니까 그쪽 루트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아,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 막 보내면서 칠소와 퀘스트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호감도가 상태가 영 안 좋네. 그리고 사쪽으로 이제 좀 더 왔고요. 이 상태에서 칠소와 빼면 다시 못 받고. 자, 이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막 24시간 그렇게 걸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3일 보낼까? 어쨌든 쭉 보내보고. 이 와중에도 저들은 굉장히 친해지고 있겠지? 자, 멘트가 거의 다 나았소.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진 않네. 따라다라다라다라다. 아, 그래요? 오, 그럼 이거 한 번 더 봐봐야겠네. 저거를 본 다음에 만지면 또 다르다? 못 참죠, 예. 이런 선택지, 루트, 분기, 이런 게임에 그런 거는 다 봐봐야죠. 못 참습니다. 자, 지붕에서 지붕에서 과자를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아는 상태로 한번 만져볼게요. 내가 혹시 성공을 할 수 있나?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막 그런 느낌인가? 다그. 아, 여기서 과자통 얘기하긴 하네, 방금. 난 정인 군자라고. 물러난 짓은 할 수 없어. 그러시단 말이지. 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돼? 뭐야. 이 여자 매번 이런 식이었어? 어이없네. 아니, 제대로 안 만졌는데도 이러네. 나쁜 여자네. 처음에는 그 훔치기 한 거고, 예. 처음에는 훔치기를 시도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제안을 받고 만지는 건데, 지금은 만진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네. 아, 이 부분에서도 증거가 더 있으면은, 더 있거나 뭐 단사평 그런 애가 있거나 막 그러면은 장군보를 설득해서 납득을 시킨다고 말이죠. 여기서 백손만 죽는 루트로 가면 완벽하게 쓰는 방법이다, 저게. 아, 그래요. 루트가 되게 많다, 이 퀘스트. 장군보 백손 쪽이 분기가 굉장히 많은갑네요. 아, 이 녀석 이거.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니까, 한 번 더 봤으니까 그냥 이틀 보내고 정상 루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런 캐릭터가 맞긴 한데 뭐 착하고 막 그런. 뭐야, 갔네? 편지지? 저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이렇게 편지가 있는데, 이 형, 나와 사면은 먼저 정성산으로 돌아가겠소. 시간이 나거든 잊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시오. 장군보 라고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산으로 가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장군보 루트. 어떻게 보면 장군보 플러스 백손 루트기도 한데 어쨌든 장군보 루트. 저는 백손은 안 받을 거니까. 저희 둘이 서있네. 이 형, 왔구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네. 왜 그래요? 상준이가 적당구로 갔소.
잠깐, 그가 적당궁을 갔다는 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세히 말해보시오. 나와 사매가 산에 오르고 나서 먼저 상주를 찾아와서 사주하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소. 도리어 그의 침상 머리맡에서 편지를 발견했는데 무슨 적당궁의 소재를 파악했으니까 납치된 백성들과 하용자를 구출 한다 적혀있더군. 내가 잘 아는 사형에게 물어봤는데 상주는 이형과 이야기를 마친 후 곧장 산을 떠나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소. 내가 또 여러모로 알아보고 나니까 그 적당궁이 대관저 뭐하는 곳인지 알겠더이다. 산 사람으로 연단을 하는 요사스러운 도관이었소. 우선 진정해요. 적당궁의 내막은 나도 잘 아는 바지만 우리는 그들의 은신처를 모르잖소. 비록 사실 제가 적당궁의 소재지를 알고 있어요. 사매, 네가 어떡 그걸 따질 때가 아니지. 어서 적당궁의 위치를 능장문께 알아야 해. 안 그럼 늦을지도 몰라. 사형,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사매, 왜 그래? 저는 지금껏 감히 사형께 알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사형이 저를 경멸할까봐. 사실 저는 명문 정파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 적당궁 공주의 사매예요. 뭐라고? 저는 궁의 금단 대도를 따를 수 없었기에 밤새 탈출을 감행했죠. 그러다 사형에 쫓겨서 중상을 입게 됐는데 때마침 장사형이 그 은탕한 번승들을 쫓아내고 제 목숨을 건져줬던 거예요. 그날 우연히 장사형과 이 오라버니 만났을 때 제 몸의 내상은 이런 연유로 생긴 거였어요. 사매, 넌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왔으니 능 장문도 널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적당국을 토벌하고 나면 너 또한 사형이 보복해올까봐 염려할 필요 없게 될 거고. 맞아요, 사형. 사형 말이 전부 오라요. 하지만 그날 치료를 거절당한 후로 송구하지만 전 다시는 능 장문을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사형, 제가 의지할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아, 알겠어, 사매. 내게 모두 맡겨줘. 이형, 소생에게 무리한 부탁이 있소. 이런 위험한 일을 부탁하는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형은 무공이 고강하시니 그 도움에 기대지 않는다면 이 일은 아마 이룰 수 없을 것 같구려.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능 장문께서도 정도의 인사들을 소집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데다가 타초경사를 면치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같이 적당궁으로 쳐들어가자 라고 합니다. 상준에게 화가 미치는 거는 바라는 바가 아니니까. 소생은 차라리 우리 셋이 지금 당장 적당궁으로 쳐들어와서 놈들이 미쳐 손을 쓰지 못하게 소수 정예로 쳐들어가자 합니다. 기습 공격이란 이점도 있으니까 연합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오. 어떻소? 헤헤. 장영재가 이렇듯 강기한 어조로 말하는데 내가 어찌 거절할 수 있을까? 장영, 백선도구, 이번 적당궁 행에 나도 끼워주시오. 히히, 이 오라버니, 그렇게 격식 차리실 필요 없어요. 제 속가 이름은 초상현이니 소령 오라버니께서는 상현이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천불에 한 파묘에 숨겨져 있다. 은밀하니까 길을 안내해 주겠다. 이 운전 나 장군부가 똑똑히 새겨두겠소. 나와 사면은 먼저 와서 기다릴 테니 형도 준비가 되면 바로 와주시오 라고 하는데, 야 근데 이거를 아까 그 움직이 루트를 안 하고 이쪽으로 쭉 그냥 하면은 저 백손의 의도라든가 속이는 거 막 그런 거를 모를 테니까 조금 소름이긴 하네. 악녀네, 악녀. 잠깐만 이거 바꿔 가야 되나? 어디 보자. 조용히 그 변화를 지켜봐야 타초경사를 피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멈춰있네. 이건 이대로 그냥 가면 되려나요? 가면 그 앞에서 만나고 들어가겠죠? 일단 갑시다. 어쨌든 간에 훔치기 루트랑 저 녀석의 속내를 알았으니까 뭐 장군보를 이용해서 여기 있구나.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랬었다 막 그런 거를 들었으니까 왕정이지. 못 들었으면은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정말 그런 사연이 있나 싶을 수도 있겠네. 천불의 파묘? 설마 나 계란으로 왔다고 이벤트 안 뜬 건가? 건물 오른쪽?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네.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있네요. 군부야, 뭐해? 이형, 준비되셨소? 나와 사매가 몇몇 요인들이 이 파멸을 들락날락하는 걸 봤소. 틀림없는 것 같구려. 준비됐소. 적당구의 통로는 협소해서 우리 세 명의 외에 딱 한 분만 더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친구분께서는 잠시 떠나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알았어. 자리가 모자르다고? 근데 아직은 정하나를 빼기가 조금 그런데. 근데 원래 연옥나디도면 6명까지 아닌가?
퀘스트 인원이 5명인가? 아닌가? 연옥이 5명인가? 어쨌든 정 하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원래 뺄 예정이었고 자 빼도록 하겠습니다. 비급 없죠? 오케이 그죠? 안 빼도 되죠? 아 아닌가? 이벤트라서 그런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준비됐소. 아 안되네요. 빼야되네. 에잉. 자 그러면은 역시 정 하나. 근데 아 이게 힐러가 지금 빠질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빼야겠지. 오늘 이 퀘스트 끝낸 다음에 그 자오칭 구경까지 어떻게 얻어가지고 장군보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정 하나는 보냈습니다. 청낭자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장어초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받겠습니다. 준비됐소. 뭐야. 아 이게 약간 이벤트성이구나. 난이도에 상관없이 그냥 만들었구나. 어 그러면 낙원옥 보낸 다음에 받고 다시 낙원옥 받고 가야겠네. 귀찮다. 일단 칠수하는 정사 때문에 안되니까 낙원옥이 그나마네요. 어쩔 수가 없네. 아 일단 가있어. 받으러 갈게. 공석촌 오케이. 일을 지체해선 안되니 움직입시다. 어 불상 뒤에 숨겨져 있고 불상을 밀어 젖혀주겠느냐 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 퀘스트 자체적으로 또 데리고 오면은 이제 인원이 많다 안된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퀘스트 자체적으로 인원 제한이 걸려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낙원옥 다시 데리고 와볼 생각이긴 한데 들어가질지는 모르겠네요. 따라단단단단단 원우가 내가 잠시 너를 빼서 미안하다. 다시 들어와. 혼잣말하고 있네. 어 자네가 오길 기대하고 있었어. 고대하고 있었어. 그야 물론이지. 얘는 이렇게 뺀 다음에 습격 아니고 그냥 한수 겨루는 게 되니까 얘한테 외상 내상 아이템 주고 그렇게 노가다 아까 말했던 거 그걸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요즘은 그 주중을 그 단일로만 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동안은 전불의 파묘. 아 원래 저기서 못 벗어나요. 아 그러면은 퀘스트 인원 제한이 있는 게 맞네. 어? 어 요거는 자동이동으로 아 못 나가게 막네. 아 그러네. 아하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4명밖에 안 되는 게 맞네요 퀘스트가. 어. 근데 약간의 꼼수네. 어, 달걀을 원래 쓰면 안 되는 건데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원호기를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데리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뺄 때 무학을 가져가죠. 어 그래서 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실수와 뭐 추가된 거 없죠. 이합삼상을 12,000, 16,000 오케이 그대로고 자 요대로 쭉 가면 가보면 될 것 같고 장군보한테 뭐 껴주지 근데? 군보 너 뭐 있니? 순양무극공 얘가 내공이 95고 건법이 130이고 와 근데 스탯 좋다. 격투 147에 건법 130에 스탯이 괜찮네. 그 경공이 좀 많이 딸리는데 경공법부터 좀 익힐까? 어차피 군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무공 뭐 양내공 쓰는데 좀 양 올려야 되고 그런 거는 좀 늦게 해도 되니까 일단 저는 경공으로다가 어 그래 능파미보. 근데 경공 이거 80이었나? 아 70이구나. 아 4 모자르네. 저 4를 채울 만한 음식은 제가 아직 안 갖고 있을 테니까 지금 시점에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천남새부터 차근차근 올리겠습니다. 어, 요걸 경공을 착착 올려나가면서 가고 반격기 설정은 뭐가 있나? 요건 하지 맙시다. 일단 하지 마봐. 세수는 아직 안되고 세수경이 크고 초상현한테는 무공비급을 굳이 뭐 안줘도 되겠죠? 얘 갖고 들어온 거 없죠? 이 시점에서 뭐 나중에 받아야 어 받아야 현명신장 들어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요 상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현판이 큼지막하게 걸렸군. 이놈들 꽤 대담한걸. 이형 방심하지 마시오. 조정놈들이 이 속을 단연간 관리해 왔으니 어떤 수단이 있을지 알 수 없소. 굉장히 뭔가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안으로라도 현판 걸고 그런건가? 굉장히 이상하네. 거기 누구냐? 저기 습격이다. 적당궁 문인. 아 여기도
딱 봐도 뷰가 계속해서 그지 같을 그럴 예정의 맵이네. 빰빰빠밤. 수주대도 있네. 빰빰빰빰빰빰빰빰.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 아마 좀 맵을 많이 뒤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 아까 아이 못 가네 앞으로. 아까 청성파 장문이 말했었던 오래 천신검이 여기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이런 동굴 전투는 진짜 천장 뚫어놓고 뷰를 좀 확대 축소를 해가면서 조절할 수 있었게 만들었으면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동굴 전투는 너무 뷰가 거지 같고 불편해요. 승급. 자 이런 거 뭐 술 가져갈 수 있는지 좀 보고. 방금 말했다시피 루트를 잘 가고 막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 뭐야 나 길친가? 여기 아니죠? 이쪽이지. 또 이벤트? 어? 어 저건 상준 보영. 거기에 이영과 교백순까지 당신들 어째서 여기에? 당연히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 녀석을 구하러 왔지. 나야말로 왜 네가 여기 있느냐고 묻고 싶군. 그게 미안해. 난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적당군 얘기를 듣자마자 뛰쳐나왔어. 하 상준 사과는 내가 해야지. 네가 강호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건 나도 진짜 알고 있었는데 널 버리고 나 혼자 산을 내려간 건 정말 안될 짓이었어. 보영. 자 감동적인 재화는 잊지 마시고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지? 나도 잘 모르겠어.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초들에게 당해 정신이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여기 있었어. 사형 소룡 오라버니 이 옥문은 핏이 열쇠가 있을 거예요. 계속 전진하면서 옥문에 맞는 열쇠가 있는지 주위를 기울여보는 게 낫겠어요. 그것도 그래. 꼭 열쇠가 아니더라도 저 악적들을 그냥 둘 수 없는 노릇이니까. 다만 상준을 이 감옥에 더 있게 한다는 게 괴롭구나. 보영 내가 철선 가닥을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봐. 난 여기서 이 자물쇠를 딸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 운이 좋으면 곧 따라갈 수 있겠지. 좋아 우린 가볼게 상준. 다른 사형제들은 내게 맡기마 라고 합니다. 상준이 문도 딸 수 있나봐. 철선으로 딸 수 있다고? 도둑 기질이 조금 있는데? 포니테일 남자 셋이라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정면 가림길이군. 소령 오라버니 정면의 길은 정전으로 통하는데 사형은 평소에 저기 있어요. 내 생각도 그렇지만 저 연기구름은 뭔가 위험해 보이는걸. 부시독? 사형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치명적인 기독이다. 그가 제조한 3구 소배단만이 저거를 해독할 수 있다. 평소에 환약과 보조약제를 유능한 수와 둘에게 나눠서 보관토록 했는데 이 두 사람도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그를 알려낼 수 있다. 들어보니까 네 사형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는 줄곧 궁의 사람들을 외부인보다 더 잔인하게 대해왔다 라고 하는데 이 양옆에서 하나씩 얻어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인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양옆으로 다 가야 되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뭐 있지 않나 여기? 아닌가? 아이템 숨어있는 거 어디 하나 있었는데? 일단 여기부터 적단 장령사? 어떻게 네가 아니 안 보여. 피독단을 내놓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워. 하! 내가 너같은 반도에게 항복할 것 같으냐. 꿈 깨라! 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반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유 뷰. 어디 보자. 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얘구나. 장령사. 그리고 이 애기 뭐야 애기. 소하인. 여망투령. 여망철수네. 저는 애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 강호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하는 법이죠. 자꾸 칠수화가 이렇게 어디 자꾸 낑겨가지고 못 나오네 아까부터. 빰빰빰빰빰. 이 게임 다 좋은데 뷰가 너무 진짜 너무 불편하다. 아 노인과 여자아이를 아니 노인과 여자와 아이를 조심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하네요. 은둔 고수들이 모습을 숨기고 매복하거나 막 그런 일이 많으니까. 자 장군보 격투 장권 10단금이 있고 그 다음에 면장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검은 유은검법 이렇게 쓰고 있는데 참 이상한 캐릭터예요. 장군보는 처음부터 이제 정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양인데, 근데 무공들은 이렇게 다 격투도 음이고 검법도 음이고 이런 걸 끼고 있어가지고 완전 그냥 상반되는 그런 무공을 배운, 약간 좀 뭐랄까 옛부터 이런 쪽에 있어서 뭐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막 이런저런 걸 배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하고 연구하고 그런 걸 좋아했다, 뭐 그런 설정인가. 네, 격투 하나만 무속성, 나머지는 음. 다섯 개 중에 네 개 음, 하나 무속. 어? 설마! 오, 살았다. 야, 근데 이런 거 힐러 없으니까 무섭네. 아씨, 보이질 않아. 아, 제발 천장 좀. 어? 의외로 맞네? 낙원옥은 일단 빼놔야겠고. 아, 이게 또 이렇게 됐어? 아, 아우, 진짜. 길도 울퉁불퉁하고 뷰도 그지같고 이럴 땐 좀 불만입니다. 아, 연격 좋고, 연격 플러스 오케이. 아유, 5000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빵! 한 번 더? 에이, 한 번 더 좀 뜨지. 자, 칠소와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됐고, 얘네 둘이서 요거 하나는 잡을 수 있겠지? 에, 딜이 시원시원해졌어요. 아이고, 아이, 이런. 이런 일반 애들은 되게 약하고, 저 도사들, 쟤네들만 센 그런 스타일이네, 여기. 이것도 설치지 말자. 멀리서. 샵. 빰빰빰빰빰빰빰빰. 약 같은 거 좀 자주 써야겠다, 여기. 여기라기보다는, 정 하나가 나갔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네. 자, 우리 군보 검법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은검법에 아마 1초씩 같은데 옥녀투사 요런 느낌, 초록색 검기 같은 그런 느낌? 옥녀투사. 여기 애들 쓰는 거 좀 화려하다. 저기 천주만도공인가? 그리고 현명신장은 요런 느낌. 독공들은 다 약간 파란 가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 쌍검인데 혹시 이도류 쌍검 무기도 쓸 수 있나요? 네, 돼요. 쌍검 무공도 따로 있고, 쌍검 무기 같은 것도 따로 있고 가능합니다. 쌍도도 되고 쌍검도 되고. 어? 찾았다. 오, 찾았다. 兄弟, 이 형, 형이 이걸 보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 피독 단약관. 怎么了吗? 왜 그러지? 쌍쌍 봐. 这几个人 이 사람들, 설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동안 계속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걸까? 양수로 뭐 어쩌죠, 해가 아니면 방주 어쩌죠, 어찌 물을 얻을 수 있으랴. 어찌 좀 꺼림칙한데? 벌써 이 네 사람이 깨어날 수 있게 된 건가? 소령오라버니, 이거 일이 어렵게 됐군요. 이 네 사람은 부요사선이라 불려요. 무공으로 논하자면 제 사형의 조력자들 중에 가장 유능하죠. 다만 그들은 모종의 사공을 수련하는데 한 번 잠이 들고 나면 1년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지금처럼 잠꼬대가 계속될 때 오직 궁주의 부름에 의해서만 깨어날 수 있죠. 소령 오라버니, 이건 절호의 기회예요. 머리 반짝이는 거 너무 거슬리고. 제 사형이 알아차리기 전에 어서 저들을 죽이세요. 사매, 그건 자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니, 그건 모림의 규칙에 어긋나잖아. 하지만 지금 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늦어요. 하, 이 형, 어떻게 하죠? 자, 여기서 실제로 진짜 죽이지 않으면 헬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도전해봐야지. 죽이지 않는다. 아, 근데 고지식은 좀 그냥 정의만 올려주지 왜 고지식이야. 군자에게는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는 법. 지금은 살려둡시다. 만약 저들이 나중에 다시 온다는들 죽을 짓을 사서하는 격일 뿐이오. 이거 근데 살린 다음에 이기면 보상도 더 좋든가? 그리고 훔칠 수도 있네? 훔쳐볼까? 부요사선 훔치기 한번 해봐야지. 어? 아, 아무것도 없어. 다? 다 없나? 다 없나 보네. 아니, 그지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전투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공주의 부름에 의해서 진짜 깨어나가지고 우리와 싸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죽이진 말되
좀 때리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것조차 안 되나? 여기 근데 아이템 하나도 없네. 반대편에 아마 아이템이 있을 건데 여기는 없네요. 어쨌든 좀 죽지 않게끔 패두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러지도 못한다니. 자, 어쨌든 반대편. 뭐야, 감옥이야? 뭐야, 해골이네? 맛있는 해골. 신비한 주간, 저거였나? 아, 어떻게 털 생각을? 독충 소굴인 것 같은데 착하지 얘들아, 날 물면 안 돼. 이거 일정 독수리 이상인가? 5회 천신검, 아 여기서 나왔었구나. 그... 선조 무림 고수가 썼다는 바로 그 검법을 하나 얻었습니다. 5회 천신검. 백미도인이 터득한 무공. 오케이. 단시 해골. 뭐야, 그냥 갈 수 있어? 훔치게볼까? 아무것도 없어. 얘도? 아이, 다 없네. 다 그지네.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누가 감히 노부의 연단을 방해하느냐. 잠깐, 너희 배신자, 어떻게 기어드는 곳이냐. 바깥에 세워둔 멍청이들은 뭐라는 게야. 됐다, 니년을 단으로 만들어버리면 궁주님도 모르실 테지. 사람을 연단으로 만든다. 맞다, 낙원옥 피 안 채웠네. 이거 큰일인데? 원옥이 좀 저기서 좀 떨궈놔야겠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뭐야. 아니, 단시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에헤이. 겁나 쉽고. 근데 전투에서 방금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가? 어쨌든 상자, 잎사귀. 잎사귀는 약인이에요. 오, 잘 됐네. 이제 다 됐군. 적당한 공주를 만나러 가보자고. 왕사형, 나 장군 모요. 제길, 저 요망한 것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사형,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뭐라고? 그들의 신지는 이미 단을 재련한 과정에서 붕괴됐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빈 껍데기일 뿐이죠. 안 돼.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단시들을 파괴해야 돼요. 사형의 단시들을 조정하는 수법은 이 멍청이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대로 방치해둔다면 이후에 사형이 반드시 저들의 힘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무고한 인명이라고. 창사형,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는걸요. 설령 대리금선이 내려온다 해도 살려낼 수 없어요. 난, 이 사람들은 몇 달 전만 해도 나와 함께 생활하던 이들인데. 이 형, 난 모르겠어. 그냥 형의 결정에 따르리다. 자, 이것도 대라금선, 오케이. 이것도 훼손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정의로워지네 이건. 내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아마 이들은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닐 거요. 이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다 냅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전투가 쉐실 건데 역시 연옥으로 하는 김에 한번 제일 어렵게 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얻을 거 없나요? 이 사이에 무공 비급 하나 있을 법도 한데. 한 무림의 고인이 적당공주의 술수에 말려 들어서 당했지만 무공 비급은 갖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도 그런 거 없나? 자, 들어가기 전에 회복은 또 해야죠. 3구 소계단,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약품이라고 했었고 아까. 어디 보자. 이렇게 한가할 때는 역시 짜잘한 약품을 써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적작을 내가 많이 못 땄네. 몇 개 없네. 맞아, 그냥 다 채울까? 다 채우자. 그리고 칠소와 낙원옥. 얘 내상 중독 있네. 요 친구한테는 고급 약을 하나 먹여줄까? 효국단 속고가 외상이랑 중독이죠? 이게 내상이랑 미묘하구만. 생생조화단 하나 먹어. 어차피 명교 노가다 하면서 또 모을 거니까 먹어.
근데 다른 것도 치료해주네. 생생조화단은 안 보이는 그 다른 상태 이상 치료도 있긴 있나 보네. 저번에 한번 말했었는데. 그게 진짜로 있나 보구나. 사냥피 말고 좀 더 약한 거 있을 텐데. 일반 중에 황련. 오케이. 자, 이렇게 싹 다 치료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빼도 되나 이제? 야설 빼놓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무공용으로 개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야설 빼놓고요. 야설이라. 야설. 그런 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용량 높은 영상 같은 거 그런 거 보기 힘들 때는 이제 각 사이트에 텍스트로 된 그런 것들이 유행이었죠. 자, 그리고 칠소와 또 이제 내공 중에서 읍내공 중에 배워야 되는 거 절독비전 할 수 있나? 아, 독술 3. 독술 단 3. 저런 애들 독술 하나하나 올리려면은 처음부터 쭉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고. 고액관련료 이런 거 했나? 했고. 뭐뭐 했지? 이압삼상, 고액관련료, 무량신법.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읍내공서가 무량, 태음한빙결, 이압삼상, 절독비전, 고액관련료 밖에 없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일반 내공서 또는 뭔가 무공. 그러면은 이참에, 자, 당장 제대로 쓰진 못하겠지만 백화요란 검 하나 익혀봐. 할 수 있나? 검법 80 이상. 오케이, 되긴 되네요. 요런 걸 익혀서 그냥 약간 보는 맛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선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겠지만 소음 검법이고요. 비범 무공. 그리고 천남세 경공, 경공, 경공 아직 안되고, 아직 세수 안되고, 그리고 낙원호군 딴거 꼈고.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스전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보스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까 둘 다 안 죽였으니까 굉장히 빡셀 겁니다. 뭔가 사이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네. 술 없나? 없다. 아이고. 여기도 조사해 보고하고 싶었는데. 3회, 널 기다린 지 오래다. 사형생. 이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하죠. 심플해서 좋네. 감무월정, 이사일광, 청적흑백, 각거일방, 부요사선 4개로 하라 라고 주문을 외우니까 어딨냐. 왜 밖에서부터 오나? 일단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이놈은 적당공주 12,500짜리고 어휴, 격투가 255고 내공은 208이네 현명신장, 현명신장, 천주만독공, 천주만독공. 아, 그러네. 거기서부터 달려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턴이 좀 일정 이상 지나야 된다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이건 좀 길 것 같으니까 100원 접점도랑, 아, 능파묘부부터 쓸 걸 그랬나? 그리고 경수경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금 쓰면 위험할 것 같은데. 자, 여기 한 칸이니까 일부러 여기를 갖다 댔어요. 근데 니가와라를 쓸 걸 그랬나 싶긴 해요. 왜냐면 동료들이 저런 거 센 거 맞아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훅 가니까 일부러 한 칸 거리를 딱 막으려고 졌다 배치를 했는데. 과연. 근데 애들 오기 전에 만약에 한 큐에 잡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바로 끝날라나? 요 밑에 쏘고 빰빰빠밤. 여기 밑에 있고. 왔다. 어디는겨? 빵. 와, 8120. 어우, 기력도 꽤 되네. 자, 그리고 나머지 4명. 와, 저 뒤. 아, 야, 이거는 배치가 너무 좀 너무 어려운데. 아, 사령 말천글 있네 얘도. 요러면은 다음 턴에 가실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디요. 일단 최대한 적당공주를 상대하는 동안은 시간을 나머지 애들은 좀 끌면서 왔다갔다 하고. 또 이렇게 때렸다가 사령 말천근 터지면은 오히려 손해인데. 저렇게 되면은, 아, 근데 300 정도면 뭐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빡빡이들 시간 끌기로 조금 거리를 벌리고요. 그래, 차라리 빡빡이들이 주인공 주변에 붙어가지고 기력 증가했으면 더 낫겠다. 그리고 부요사선이 생각보다 안 세네요. 3500에 30레벨 정도면은 괜찮은데? 오히려 나의 기력 재료용으로 쓸 수 있겠는데? 회삭지간, 합부행중, 혼돈혼몽, 빈모상종, 단시어 오너라. 주문 외우는 걸 참 좋아하는 친구네. 와... 야... 씨 너무... 너무 과한데? 28에 18 5 23 18 아... 끔찍하다. 이거는 악세라도 바꿔야 되나. 자... 일단 생생조화단이 표기상으로는 내상 중독만인데 아까 봤을 땐 쓰면은 나머지 것들도 해결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이 아니네. 그렇진 않네요. 어쨌든 내 타겟팅 되네. 와우. 아, 좌우가 안 떴어요. 좌우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 경풍 소엽으로 이득 많이 봤어요. 좌우가 떴다. 오케이. 야, 이 폭틀 메타라서 그래도 각 나오긴 하네. 잡았다 잡았다. 좋아요. 이게 바로 이래야 폭딜 맛이 있지. 마침내 이겼군. 이 자식 정말 고단수네. 잠깐, 뭘 할 생각이지? 라고 하는데 막은 거야? 지금? 실패한겨? 저는 단지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네가 숨겨놨던 금단을 진작에 찾아냈거든. 이거 만약 못 찾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될라나? 이게 어찌된 일이오? 지금 설명하기엔 복잡하니 끝내고 말해주겠소. 상자를 이미 봤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안 봤으면은 여기서 방금 그 공격을 맞았다, 대응을 못했다, 그런 건가 보네. 오호, 아직도 저 여자를 믿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오. 좋아, 갑시다. 조상현, 일행에서 떠남. 장군보가 기습당하고 주인공은 쓰러진다. 오케이. 한번 그거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했을 때. 야설 여기 끼고 있다. 내가 분명 빼놨는데. 이 다굴은 쉽지. 완큐. 빠이. 어이구, 저런. 미녀를 잃었네. 괜찮소? 괜찮소. 내가 너무 우둔해서 겉모습에 혹해 하마터면 악인의 관계에 빠질 뻔했군. 다행히도 이 형이 그녀의 관계를 간파했고. 앞으로는 여자들한테 안 속도를 조심해야 되고요. 예쁜 여자일수록 사람을 더 잘 속이니까. 알겠소? 이 형의 충고 결코 잊지 않겠소. 이 형의 큰 은혜는 잊을 수야 없을 것이오. 허나 소생은 상준을 비롯한 다른 사형들과 함께 청성산으로 돌아가 봐야 되니 우리 잠시 헤어지도록 갑시다. 소생은 청성산에 한동안 머무르고 있을 것이니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오. 그렇게 합시다. 보조하시길. 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쉽다. 이렇게 하면 현명신장을 못 얻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나쁜 루트를 타야 현명신장을 얻으니까 아쉬워요. 드디어 세수가 다 끝났네. 와, 경험치 많이 줬나보다. 이러고 만 남네. 아무리 고라고는 하지만. 자, 우리 소룡이는 세수경을 익히는 걸 다 끝냈으니까 이제 다른 뭔가를 또 익혀야겠는데 뭐가 좋을까? 이제 슬슬 도 좀 올립시다. 음풍도 이런 걸 올리면서 도법을 좀 올리고, 어차피 이거 음도니까 딱 좋고요. 만자천홍, 건법수위, 만천돌이. 만천돌이 하니까 무슨 포켓몬 귀여운 뭐 그런 느낌 나네. 그리고 원호기도 나랑육법. 그리고 원호기는 바로 지금 바로 세수경을 껴주겠습니다. 어디스? 세수 이쪽인가? 여기 있구나. 바로 세수경 껴주고, 세수경 빨리 킬수록 좋으니까. 자, 상준이는 데리고 나가겠죠? 이거 그냥 텔포해도 되겠지? 그래도 한번 쭉 둘러보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그래요?
현면신장이 백손 잡았을 때도 뜨는데 확률인 거라 여러 번 해야 돼서 문제. 아, 잡을 때도 뜨긴 뜨는구나. 허, 노가다네요, 노가다. 어, 뭐야? 난 길치가 아닌데 이상하다. 아, 여기. 자, 아무튼 여기서의 볼장은 다 봤으니까 이제 나가도록 하겠고요. 뭐 소문 노가다 뭐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 꼼수? 근데 정식 퀘스트는 이쪽에서 얻는 거라서 그래서 안 되죠. 자, 이제 장산봉을 어디 보자. 데릴러 정성파에 가고. 자, 장산봉을 아까 말했다시피 정하나의 대신으로 쓰기 위해서 이거 받은 다음에 장산봉 받고 그 다음에 수호기 가가지고 의설을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자에 있을라나? 어? 아, 사람이구나. 난 둘이 싸우는 줄. 자,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일단 상준이부터 먼저 말을 해보고. 그 교백순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음탕한 여자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나 무서운 여자였을 줄. 그냥 음탕한 여자. 어떻소, 뭔가 골치 아픈 문제라도 있나? 전부 내게 맡기시오. 알았어, 너한테 맡길게. 이번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릴 수가 없군. 라고 장군모가 일행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자, 군보한테 이제 을료를 맡기기 위해서 일단 기본 모학은 어떻게 됐었죠? 의술도 70이니까 괜찮네. 그리고 뭘 되게 많이 갖고 오네. 자, 군보가 마지막 끼고 있었던 거 다 찍고요. 찍고. 그리고 군보의 상태가 이러니까 경공부터 원래 익히고 싶긴 했었는데, 아, 일단 경공석 끼워놓고 의석 구한 다음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연결 끼고 하나씩 다 익히는 식으로. 요번엔 여연결 됐고 좋습니다. 네, 정하나는 이제 뭐 자리가 남아가지고 어려운 전투가 있다 싶으면 쓸 수도 있긴 한데 당분간은? 자, 소호기에서 자오칭 구경 이벤트를 좀 할까 하거든요. 근데 혹시 누구한테 받는지 아시는 분? 아, 그러네. 보고 안 했네. 그 맞네. 정상파 장문인한테 처리했다고 보상 달라고 해야 되는데 맞네요. 장군보의 눈이 멀어서 그냥 왔네. 바꿔봅시다. 바꿔오는 동안 혹시 자오칭 구경 서브 이벤트 누구 시작인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를 바랍니다. 자, 보상 주셈. 적당국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아들 녀석과 장소협을 통해서 틀었다. 의기는 실로 하늘을 찌르는구려. 부디 능모의 절을 받아주시오. 아이고,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소협은 능모 본인과 정성파 전체, 더 나아가 촉당의 백성들에게까지 큰 은혜를 베푼 것이외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소협은 능모의 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오. 그리고 이것도 받아주시구려. 이건 청성신 검령. 배파는 무림 동도의, 그리고 검령 수법? 동도의 과분한 호의를 입어 촉당에서는 약간의 체면이 있는 편이외다. 소엽이 촉당을 거닐 때 이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 좀 더 편리해질 것이오. 본문의 심검령은 위급할 때 암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수법은 능모가 방금 소엽에게 준 비급에 기재되어 있어. 이렇게 암기 법과 그 다음에 암기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작은 성이라 여기고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라오. 라고 하는데 절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보상을 더 많이 주지. 그래서 이 청성신 검령 암기 80에서 90 정도, 그리고 이것도 암기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게 아마 무였나 양인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낙원옥이 쓸 수 있기는 한 그런 상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낙원옥은 완전 양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석방 시작. 오케이. 아, 메인이에요? 아, 그래요? 서브가 아니고 메인이었어? 근데 도석방이면 그거죠? 그 도석방의 나쁜 짓이었나? 그 부자 공격당하는 거. 그러면은, 아, 그러게 무기도 팔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주변 돌면 될 텐데 아마?
여기 말고 반대였나? 아, 정파 선택지에서 받아요? 아, 그래요? 난 4파인데. 아니, 그래도 뭐 선택지면은 뭐 받을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수호길을 쭉 돌다 보면 도서방 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격당하는 사람들을 봐야 될 텐데 한 바퀴 쓸데없이 돌았네. 이쪽이었나? 아, 이건 가야 맞다. 저건 거 같아, 저거, 저거. 요거. 보상 줘. 조경? 제발 천망과 옥방을 용서해 주시오. 조천망? 아닙니다, 아니요. 전부 제 잘못입니다. 어? 저쪽에서 뭔 일이 난 것 같은데? 숨어서 지켜봐야겠다. 쯧쯧, 저 대머리가 뭘 하려는 건지 상당히 불길한데? 천영, 부디 용서해 주시오. 내가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탓이니 제발, 제발.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도방주님이 눈여겨보신 모직물을 함부로 팔아버렸으니 전부 제 잘못이요. 이 일은 제 아버지와 우리 옥방의 소장님과는 소사장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발 그분들께 화풀이하지 말아주세요. 도석방의 광두천? 이 자식, 넌 우리 도석방의 안중에도 없지? 우리 도석방 형제들은 물속에서 돌을 거르거나 동굴에서 광산을 캐는 마을 사람들을 매일같이 보호하고 있고 우리의 방주님인 도대석은 두말할 거 없는 늠름한 호걸이시단 말이다. 왜냐? 우리가 그깟 모직물 하나 탐내는 게 그리 아깝든? 앙? 어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도 아까울 수 있는 건지 보자. 저 천망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네,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 다른 동등한 원석 모직물을 마련할 테니 부디 도방주님께서는 노여움을 푸시고 옥방의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천영, 제발 며칠만 시간을 더 주시구려. 만약 내가 정말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 비천한 목숨으로 남아 도방주님께 변상하게 쏘이다. 봉준지? 전용, 그냥 이 늙은이에게 며칠만 더 시간을 주죠. 옥방도 우리 도석방의 중요 수입 중에 하나인데 너무 핍박하면 모두에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군요. 라는데? 잘 안 보이는데 막 공격하고 있어요. 아버지! 가만두지 않겠다! 거시적거리는 애송이 같으니 쓸데없는 소리 작작해라! 어이구, 막 팬다요. 이건 그냥 작은 교훈을 준 것뿐이야. 조만간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는 우리 도방주님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는 게 좋을 것이다. 형제들 돌아가자. 저런, 누가 아버지 좀 구해주세요. 저 사람들, 이게 아마 시간 제한 쾌였던 것 같아요. 이거 무시하고 막 며칠 지나고 뭐 딴 데 가고 그러면은 얘네들 이대로 죽고 실패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구해주겠습니다. 저는 착하니까.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아. 안돼 천망아,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제발. 두 사람 다 심하게 다쳤고 빨리 지혈하지 않으면 한 시즌 내에 출혈 과다로 죽고 말 거다. 난 문제 생기는 거 싫은데 주머니 좀 열어봅시다. 와, 이 두 가지는 참 멋있네요. 해. 어쨌든 어르신 정신 좀 차려봐요 로 할게요. 옥방. 정이. 에휴, 정말 불쌍하구만. 소엽, 정말 감사합니다. 쿨럭쿨럭. 형제, 상처 심하니까 우선 말을 아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오빠의 큰 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장님까지 부득불 급히 돌아오시게 했으니 에휴. 조점주가 지금 중상 입었지만 조형제도 상처가 심하긴 해서 간병하기엔 마땅치 않을 거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의원을 모셔왔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 의원한테 가서 상태를 물어보자 라고 합니다. 아마 밖에 있었죠? 이 사람? 떠돌이 의원? 네, 여기까지 와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맞닥뜨릴 줄은 생각을 못했다. 좀 전에 이미 조점주 부자의 맥을 모두 짚어봤는데 조천망은 한창 젊은 나이라서 그 일장을 맞았어도 며칠이면 회복이 되는데 노인의 상태는 좋지가 않다. 난 그의 숨을 붙들여 놓기만 했을 뿐이니까 가능한 빨리 동문 처방대로 달인 탕약을 복용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 처방이라 좀 볼게요. 옥산, 옥삼, 금불안, 단사, 금불안? 금하고도 안 바꾼다고? 이게 뭔? 이봐요 당신, 어디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날 놀리고 있군. 허허, 어린 친구 성급하게 울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 금불안은 속명일 뿐 사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칠이다. 이 약초는 외상에 특히 효과가 뛰어나고 삼칠이면 그냥 남아돌죠. 보혈하는데 제일이다. 한마디로 이 금불안이란 말은 그 효능이 아주 좋고 강력하다는 의미인 거군요. 그렇지,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금창약의 처방의 주요 성분이 바로 이 속칭 금불안 삼칠이다. 헤헤, 나도 금창약은 알아요. 상처치료 방면의 걸작이라 강호에선 필수품이죠. 각각 3개씩 옥삼, 금불안, 오케이.
그리고 단사가 있다면 더 좋은데 연안으로 가서 알아본다면 수확이 있을지도? 그래? 단사? 근데 나 단사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재료 다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삼칠이랑 옥삼은 거의 뭐 무조건이... 아 근데 나 아까 다 썼나? 어? 아 여기 있구나. 내가 쓴 건 적작이었구나. 삼칠이 기혈 회복인 줄. 옥삼? 삼칠. 그리고 단사, 단사. 단사는 이쪽이 아니고 약간 그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단사. 일단 뱀이겠죠, 단사니까. 구해올 수 있겠느냐. 어? 아 단사 있네요. 아 못 구했습니다구나. 단사. 단사는 대개 단조로 쓰이는데, 단조 재료로 쓰이는데 성질이 차갑고 독성을 지내서 운용만 적절히 하면은 한계와 화를 낮춰서 능히 심화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연안으로, 아까도 연안이라 하긴 했는데 연안이 그냥 소옥기 연안을 말한겨? 아 단사가 그 뱀사의 그 단사가 아닌갑네요. 아 건물 안에 아주머니. 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난다. 아주머니 여기 끝에 계시지. 이 사람. 옥석을 사고 싶은 거란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옥방이 있다. 여기는 돌을 고른 곰방일 뿐이어서 사고 팔고 하는 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단사를 어디서 정지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단사를 어디에 쓰려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조 점주님이 화를 당해서 단사가 필요하다. 아 공교롭게도 숯이 필요한데 화로 쪽에 고정적으로 와서 숯을 굽는 사람이 있다. 매일 진시에 그곳을 한번 가보고 숯을 얻게 되면 즉각 오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나 숯 아마 어디 이상한 데서 하나 얻었을 건데. 수치... 매일 진시에 아마 여기서 구워서 만들었었던 것 같고. 니하오마. 니하오마. 구운 고기 먹을래. 근데 바로 이벤트가 안 되는 걸 봤을 때는 수치 없는 거겠죠 아무래도. 자 일단 임무 잠깐 보고, 강키스로 가서 약소를 찾자. 단사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것까지 다 해줘야 아마 보상을 줄 것이고. 아 사악치가 높아서 수치를 안 준 거다. 아 그리고 수치 내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났는데 여기 위였나? 아니면 그 딴 마을 위였나? 어쨌든 산길에 여기였던 것 같긴 한데 가면서 이런 거 챙기고. 여긴 것 같다. 요거였던 것 같아 아마 수치. 육소화 빰빰빰.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오빠는 세상에서 날 가장 아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빠가 왜 늘 오빠를 모질게 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빠는 가끔 밤에 잠꼬대를 하는데 나중에 커서 무슨 한 지역의 어떤 인물이 되고 싶었댔나? 까먹었어요. 누가 되고 싶었을까? 한 인물. 자 투명인간 이것도 안 바꿔놓으면 또 까먹으니까 꾸준히 바꿔놓고요. 허차 허차. 어? 근데 이거 뭔가 소문을 듣고 간다거나 그래야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치 있대요 라든가 막 그런 얘기를. 애를 안 만나면 안 팔아준다고? 저 애가 아니고 딸을. 아, 그 오빠라는 애. 오빠 어디 있길래 그러지? 자 오빠를 먼저 찾아야겠네 그럼.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저기서 받았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아 일단 진시 화로 그 이벤트 먼저 한 다음에 다시 그 뒤로 와야 된다? 맞아 맞아. 자 이렇게 남자애가 와있어요. 숫쟁이 재탄 소년공 소왕. 오지 말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난 그냥 숯 좀 사고 싶어서. 안돼요. 엥? 긴장하지마.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따라오지 말아요. 오지 말라고요. 얘가 이제 갈 때 미행하면은 됐었던가? 아버지 나더라 바깥에서 돈 빼는 사기꾼들이 아주 많으니까 절대 속으면 안된다고 했어요. 이 돈은 내 여동생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저리 가요. 자꾸 따라오지 마요 라고 하는데 재탄 소년단. 잠깐만. 혹시 아니다 훔치기 같은 거 하지 말자. 여기 간다. 바로 안 가네. 시간을 좀 끝쪽으로 할 걸 그래. 간다 간다 간다. 가라 가라. 에이 경공 좀 배우지 평소에. 느려. 이 무협세계에서 하려면, 중원에서 하려면은 이렇게 어린애들도 경공법을 좀 배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 느려 느려 느려. 자 미행 중.
덜덜덜덜덜덜덜덜. 그래도 가까운 사이네. 엄청 먼 곳이었으면 짱났을 텐데. 그나저나 등 뒤에 이 칼? 이게 원래 여성용 검이었기 때문에 되게 안 어울리네요. 빨간색, 파란색, 가벼워 보이는 쌍도. 아, 그것도 그러네요. 예. 철철천의 딸은 빠르지. 맞아요. 지붕도 막 타고.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힘내. 됐다. 아버지, 여기 뗄감판 돈이에요. 나원 겨우 이 정도냐? 너 혹시 꽁쳐놓은 돈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맹세해요. 흥, 감히 그러지 못했겠지. 빨리 일하러 가지 못할까? 라고 하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자. 아저씨, 왜 아이를 그렇게 모질게 대요? 저 작은 몸집으로 그렇게 큰 뗄감 더미를 지고 있는 게 정말 지쳐서 죽기도 전에 깔려 죽을 것 같던데요. 걘 내가 입양한 애인데 자네가 뭔 상관이야? 친아들이 아니었구나. 이걸 뭐 한번 볼까? 아이가 절 귀신 보듯이 하면서 물건을 팔려 하지 않으니 형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죠. 어휴, 저 녀석이 정말. 내가 남한테 돈 떼이지 말라고 했지 굴러들어온 장사를 차벌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흥, 이따 매를 좀 들어야겠어. 그러지 마시고, 에이, 아무튼 물건부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수출 살 수 있긴 있는데. 2번 했어야 되나, 바로? 아버지가 나더러 바깥에는 돈 뺏는 사기꾼들이 아주 많으니까 절대 속을... 아, 아까 했던 애 그대로네. 날 나쁜 놈으로 몰았으니 기대에 부응해줘야겠지. 어이, 너무하다. 그래도 어린 애인데 괴롭히지 말자. 1번 너무하는데?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 밖엔 유적도 있고 사기꾼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네가 여동생을 아끼는 건 알고 있어. 크고 나면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네 여동생이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체면도 서고 의지할 곳도 있게 해주렴. 알겠지? 응, 알겠어요. 형아는 무기를 지니고 있어서 위세가 대단해 보이는데 나한테 몇 가지 무공을 좀 가르쳐줄 수 있나요? 물론이지. 그게 뭐 어렵다고. 애한테 무공을 가르쳐준다고? 이거 왜 근데 메고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뭐... 뭐야? 뭐 일종의 모래주머니 수련 그런 건가? 이거 왜 메고 연습을 해? 다 기억했어요. 고마워, 형아. 소왕은 무예를 연마하여 10년 후에는 한 지역의 협객이 되었다. 여동생은 좋은 집안을 시집갔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곳곳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며 적지 않은 강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라는 후일담을 들을 수 있었네요. 저 열심히 수련할게요. 고마워, 형아 라고 이 친구가 협객이 되었습니다. 아, 좋은 일 했어요. 지게신공. 아, 그러네. 새로운 무공법이었네. 지게신공. 맞네, 맞네. 가자. 근데 뭔가 이렇게 해주면은 서비스로 아버지 몰래 갖고 있었던 숯 하나예요 하면서 한 개 정도는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숯을 안 주네. 자, 아무튼 이로 인해서 숯을 얻었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의사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근데 어디였더라? 이 집이었나? 맞네, 맞네. 자, 그래서 맞네요, 맞네. 정제해야지. 맞아, 맞아. 재료가 숯인 줄. 할머니 빨리 숯 가져왔어요. 좋아. 바로 단살 정제할 물건을 준비하도록 하지. 칭아, 칭아, 빨리 와서 좀 톡거라. 총각, 물건 여기 있네. 라면서 조전준인을 치료해 드려. 아, 근데 한 개야?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였구나. 나머지 숯 쓸데 없을 텐데. 나중에 그 숯불 갈비 같은 거 해먹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야? 아유, 깜짝이야. 어디 가셨어요? 아유, 어디 가셨었어? 아, 더 줘요? 옥삼이랑 삼칠, 그리고 단사도 구해왔습니다. 녀석 제법인데. 그럼 내가 곧장 사람을 시켜서 약을 다리게 하마. 어이, 당신의 옥방 조전주는 살아낼 수 있어. 빨리 누가 좀 와보시오. 도장님 뭐라고요? 살아날 수 있다고요? 감사를 하려거든 여기 이소엽에게 하시오. 약재는 그가 다 구해온 것이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상을 받고 싶다. 빨리. 어떻게 됐어? 알았어. 어떻게 된 거야? 말도 못 꺼내? 아저씨. 천영 안 됩니다. 안 돼. 아이, 의사한테 들어야 되네 또. 什么事? 아, 뭐야? ]什么事? 다 다려졌는지 보고 다 됐으면 얼른 가져와서 먹여라. 아이, 참 의사가 일을 안 하네. 의사 일이잖아, 이건. 그래서 단약 딸인데 어디였더라? 여긴가? 怎么啦? 주문하신 탕약은 이미 다 다려졌어요. 얼른 환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잔물을 너무 다 하는데? 이것도 내가 먹여? 아이고. 이 녀석 일을 안 하네. 자, 네가 해. 얼른 조전님께 드려. 강호 성망? 됐소. 조점주는 내 동문 탕약을 복용하고 나서 맥박이 많이 안정되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날 수 있을 것이오. 소겸? 도장님을 만나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럼 조점주는 대략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휴, 어디 그리 빨리 되겠소. 그는 이미 연로한 데다가 상처도 심각하니 아직 한참 더 자야 하오. 그럼 소생이 할 수 있는 건 일단락 되었고 이곳의 약재 수집도 거의 다 되었으니. 이봐요, 잠깐만. 내게 금창약 제조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잖아요. 하하, 조급해하기는. 이미 다 옮겨 적어놨다. 자, 여기. 아, 자오신 구경. 좋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 쌈봉이 형한테 배우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여우이시여. 당신이 조점주와 천만을 구해줬다는 얘기는 전부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은 소시 옥방의 방주 소겸이다. 조경은 저희 옥방의 점주로 여기서 30여 년을 일해온 사람이다. 그리고 얘는 제 딸인데 가가, 소엽게 인사드리거라. 소여각. 뭔가 동료처럼 생겼어, 일러스트는. 근데 모델링은 그냥 평범 마을사람 1. 어쨌든 저희 옥방 사람을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조전주님은 제 성장 지켜봐 오신 분이고 천만 오라버니도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주신 분이다. 지금은 조씨 집안이 저희 소씨 옥방을 위하려다 큰 봉변을 하겠으니까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제가 비록 지나가던 길이긴 했지만 이 일은 꼭 관여를 해야겠습니다. 저 도석방은 대관적 뭐하는 방이길래 이렇게 난폭한 겁니까? 말하자면 긴 얘기인데 어느 부분부터? 일단 도방주는 어떤 사람인지. 친아들 도대석 외에 양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날의 부방주 주익이다. 말하자면 저와 주형제도 10여 년 가까이 사귀어온 오랜 친구 사이다. 그래? 그 주 부방주님이 바둑을 두러 오지 않으신지 너무 오래됐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된다. 부방주 얘기가 나오니까 은근히 수줍어하는 것 같다. 너희 그 항아도 오랫동안 오지 않았고 말이다. 아비도 그 녀석이 정말 걱정되는구나. 그리고 노방주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도대성 어렸을 때부터 이곳 사람들에게 총애와 양보를 받았지만 도리어 생각지도 못하게 난폭한 성질이 길러지고 말았다. 너무 오냐오냐해서 애가 제멋대로 컸네. 그래서 양자 자격으로 부방주 자리를 넘겨받았는데 그때부터 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주익 형제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찾아가 보려고 해도 막혀서 못 들어갔다. 그리고 주형제가 없으니까 도대석이 막 날뛰고 있는데 제가 힘없는 일개 문인인 탓에 옥방이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겠죠. 아버지, 그렇게 된 거였군요. 도석방이 뭐 하는지. 창립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문파인데 당시 백마가의 한 고인에게서 수옥기에 오셨다가 도석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석 작업과 최강 작업 수법을 본떠서 주민들의 수련에 적합한 노천유어장과 계산쇠옥도를 창안해서 노방주께서는 무공을 습득하신 후에 곧바로 도석방을 창립했고 저희 수옥기 주민들이 교역, 왕래, 도석, 채광 그때마다 표왕체 유적들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다. 수옥기의 모든 사람들은 도석방 형제의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수입의 일부를 도석방 형제들에게 지불하는 것 또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었다. 비적의 항거하는 방여야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애석하게도 노방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도석방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다. 저희 옥방과 도석방이 함께 수호길을 지탱하던 시절만 같아도 정말 좋을 텐데 지금 이토록 난폭하니까 저는 계속해서 화를 참고 있다. 왜 찾아왔냐? 저희 직공들의 말에 의하면은 떠나있던 동안 옥방에서 아주 좋은 원석 모직물을 하나 골라냈는데 조점주가 최상급 비추가 나올 것이라면서 단정지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하지만 도대석이 한층 오만 방자해서 저희 옥방의 원석 모직물은 반드시 그에게 우선하여 판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시가의 사발만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어휴, 이 일은 저도 알고 있었다. 이곳 오가는 상단과 연안의 노동자들 모두 그 도석방의 보호에 기대야 하는 데다가 저희 또한 저항할 힘이 없기에 부득불 그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인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조점주가 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거를 팔아버렸다. 그래서 길길이 날렸다 라는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연기를 소홀하게 되는 때가 있는 거는 당연한 이치다. 근래 들어서 주 부방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주익 부방주라. 소극기일 때는 전적으로 도석방의 보호에만 의존하고 있고, 아까 했던 말인데 어쨌든 주 부방주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 걔는 좀 의로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나쁜 놈이 도대석이란 놈이 맡고 있고, 주 부방주의 행방을 알아봐 줄 수 있냐? 가서 조사한다라. 하여간 일단 가서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어요 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제 슬슬 말꼬이는 시점 된 것 같으니까 이때야 딱 끊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우친 구경도 익혔고, 아니 익힌 게 아니고 받았고 하니까 이제 장군부한테 이런 거 익혀주고, 자, 얼마나 들죠? 재료 말고 의술 제한이 딱히 없네. 좋다. 이런 걸 의술 올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나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군보 가무도 찍어야 되네. 요거는 내일 찍고. 소룡인 하나도 안 올랐고, 그리고 벌써 3시가 됐으니까 은찰 은타 무학 수치가 초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한다. 낙원옥은 없고. 오케이, 자, 세이브하고 일단 오늘의 하락군협전은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2탄 퀘스트를 하나도 못했네요. 원래 하려 그랬는데 덕분에 뭐 장군보를 받았으니까, 장군보 받고 정하나 뺐으니까, 정하나가 계속 쓸 캐릭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댕기면서 경험치가 약간 무의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내일은 진짜 이제 2탄을 합시다. 자, 일단 재밌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